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세 번째 EP 앨범 네이처 월드 코드 더블리의 앨범 언박싱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와,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맞아. 저 표지가 대략 1년 됐죠? 바야흐로 언니 25살 때, 나 21살 때. 조심조심. 뭐 세 가지의 구성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거부터 좀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어, 단추사진. 맞아, 이때 너무 눈부시고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벌레도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지금 눈을 감은 게 눈을 감으려고 감은 게 아니고 눈을 못 뜨게 감겨요. 심지어 나는 그냥 고개를 돌렸어. 이 포스터가 약간 우리 네이처만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배경과 얼굴과 맞아. 헤어 메이크업과 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뭐야? 와, 이게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뭐지? 쪽지같이 생겼네? 근데 이거는 뭐를 뜻할까? 아, 뭐, 이거 유채 자기 사진 촬영할 때 대박! 저는 그 자전거? 오, 맞아! 언니는 뭐? 나는 연꽃인 것 같아. 맞아, 이거 채빈이가 이거 연 날렸고. 어, 맞아요. 이렇게 NCH에서도 깊은 뜻을 담아주셨네요. 나 CD만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네? 짜잔! 스티커! 아~ 어, 우리 유체. 예쁜 유채. 어, 궁금해. 내가 어떻게 생길지. 그니까, 내 것도 너무 보고 싶어. 어? 오늘 언니다. 어? 스티커 뭐예요? 스티커? 뭔가 이게 리프들이 최애 멤버를 이렇게 딱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붙이실 것 같아. 하나, 둘, 셋. 야! 와, 스티커네. 아, 그러면 함께 한다는 마음. 아니, 아니, 기다려. 그니까, 채빈이를 벼랑 끝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채빈아, 도망가자라고 잘 붙어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CD. 짜라사. 오, 예뻐. 나비. 진짜 예쁘다. 오. 이번에 우리의 상징 로고가 나비예요. 아, 어, 이쁘다 되게. 어? 나비 뭐야? 드디어 드디어! 자, 포카가 또 있을 테니까 누가 나올지. 어, 누가 나올지. 맞춰보기, 맞춰보기. 아, 그럼 저는 이렇게 옆에 유채하루가 있으니까 유채하루로 할게요. 그래서 채비 언니는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면은 로라 언니가 나왔으니까 뭔가 로라 아. 언니? 저는 소희 로하 가겠습니다. 누구에? 아무나 찍었어. 이 안에 집중할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오, 찾았습니다. 어? 어? 아, 잠깐, 아닌데? 자, 로하 일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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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로하 세 로하 언니, 소희 언니 되게 늘 로하 나왔네. 아, 짜잔! 반갑. 자, 이제 봤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짠! 어, 이 소희 채빈.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 하고 조명 아니라 자연광이에요. 이 앨범을 받으신 리프분들은 정말 네이처하게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리프들이 아마 더 좋아하지 않을까. 자연스러워서. 맞아요. 나 진짜 이게 제일 기대돼.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 사실 그것 때문에. 맞아, 너무 좀 걱정되네요. 사실 리프들도 이걸 제일 기대할 것 같아. 그치, 그치. 그치. 자, 연두색이. 어? 어? 너야? 언제 어디였어? 나야? 어떻게 생각해? 이미지는 한국 드라마 여자 주인공처럼 나왔어요. 난 조금 아쉬운 게 이때 머리 색깔이 좀 파격적이었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자연광 때문이지만 분홍색, 보라색이 섞여있는 그런 파격적인 머리를 했는데 흑백이 조금 아쉬워. 오로라! 야, 너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과하게 리액션 한적 있어? 아, 근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 정도로 진짜 예쁘다. 진짜요? 아, 우리 다 약간 이때 근데 컨셉 자체가 아련 컨셉이었어요. 혼자 핫 girl! 우리 싹 다 아련하게 보고 있는데 혼자 그냥 굉장히 야, 야 얼마나 아련하냐고 약간 이런 느낌. 오, 오. 근데 언니 저 심지어 이때는 앞머리 없고 긴발인데 지금 앞머리 있고 단발이에요. 이게 진짜 잘 나왔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때 살이 조금 더 빠졌었거든요. 하루 저 어른스러운 하루 모습. 오, 앞머리가 지금은 있고 이때는 없네요. 유채 어딨니? 유채가 여기 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와. 예쁘다. 되게 이때는 좀 젊어 보이네요. 지금이랑 다르게. 아닌가요? 너 이거 되게 아닌가요? 저 지금 화가 날려요. 왜요? 기분 나쁜 영상 못 찍을 것 같아.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오, 하루 언니 또 나왔어. 이게 공식 계정에서 공개된 사진이고 이거는 앨범에서 쭉 공개. 이 사진도 그렇고 뭔가 좀 느낌이 평소랑 다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예쁘다. 예뻐. 그래요? 이 사진 떴었지? 전 이 사진이 떴었고 이 사진 처음 보는데 잠 한번 제대로 볼게요. 무서운 척을 한 것 같은데 하나도 무섭지 않죠? 뭐야? 재배입니다. 오! 오! 왜 이렇게 키가 크죠? 아, 이거 그 키높이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거의 키가 175 정도는 돼 보이는데 어, 과장이 굉장히 심한 친구예요. 옷
모델이네요, 모델.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175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175 아닙니다. 173입니다. 오! 야. 아, 좀 기분 좋아 보이네. 나 이때 우리가 무슨 대화했는지 기억나. 진짜요? 우리 먹을 거 얘기했어. 아, 교촌 치킨 먹고 싶다 막 이런 거. 우리 입으로 기분 좋아하는 느낌 만들어야 돼서. 되게 우리 힘들게 웃고 있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어. 아, 저 이거 좀 근데 속상했어요. 저 혼자만 여기 앉아가지고. 예, 근데 너무 신나 보였는데 채비 언니. 진짜 신나 보여. 뭐가 그렇게 좋았나요? 나를 따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루 씨는 뭐 하고 있어? 저 채비 언니 보고 좋아하고 있어. 이러고. 오. 우리 수록곡. 아, 림보. 덤덤해. 인정. 미칼리카. 링보. 너가 이제 곡 속의 담당이니까 맞아요. 한번 여기서 한번 해드려. 림보는 하이퍼팝과 레게톤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이 돼서 만들어진 유니크한 트랜스 장르의 댄스곡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덤덤해는 어떤 곡이죠? 덤덤해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이별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되게 덤덤한 느낌입니다. 인정. 인정은 약간 흔히 말하는 너 인정? 어? 나 인정? 약간 이런 것처럼 어? 나 멋있고 쿨하고 인정해! 그냥 너 인정해! 그리고 리카리카는 제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유튜브에 리카리카 곡 소개만 치셔도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레인보. 근데 우리가 너무 다 설명하면 또 뒷팀이 할 게 없으니까 레인보는 다음 팀으로! 앞에 팀이 앞에까지 설명을 잘했으니까 저희가 레인보를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근데 거의 발라드 곡은 다 팬분들한테 이제 전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리포들이 들어보시면 아마 감동받고 같이 저희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가사가 막 너는 나의 레인보, 날 지켜주는 레인보, 저희를 지켜주는 리프가 저희 지켜주고 저희도 리프 지켜주고 서로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좋은 관계, 팬송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곡입니다. 네, 나중에 콘서트 할 때 꼭 불고 싶어요. 맞습니다. 너무 앨범 잘 만드셨다. 우리 이 앨범을 위해 참여해주신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작곡가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이처 앨범 언박싱을 마쳤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단체샷들이요. 그냥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제일 오래 찍긴 오래 찍었었고 그늘이 막 지나가는 타이밍 있잖아요. 그런 막 빼고 찍고 했었어야 돼가지고 심지어 감독님이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제일 열심히 찍어주셨어요. 맞아. 진짜. 나도 근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맞아. 이게 그리고 되게 예전에 찍었던 앨범이다 보니까 뭔가 다시 이렇게 예전에 내 과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느낌이라 맞아. 전에 앨범들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서 하나만 사셔도 즐겁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 명 누구를 보기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희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매력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림보도 듣고 다른 저희의 수록곡도 들으면서 저희의 예쁜 모습까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앨범을 같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 추억이 새로 다시 올라왔어. 사실 이제 곧 컴백을 하는데 이 앨범을 보고 나니까 좀 더 이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 같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고생한 게 이렇게 예쁘게 담겼다 보니까 이번 앨범을 정말 잘 해내고 싶고 지금 이 언박싱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 리프들도 우리 네이처의 매력을 이렇게 잘 담아놓은 우리 앨범 많이 봐주고 이 포스터 달아놓고 우리 이번 활동 같이 잘 해봐요 리프들. 맞아요. 사랑해. 안녕.